여러분 가정에 사랑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록쌤의 세계실 초록이웅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서해여행을 이 가을 속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시 한 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체입니다. 미음 가운데서 좀 되겠고요. 약자는 만자의 미음하고 맞추면 되겠습니다. 위로 찍으시고 사랑도 이 위에 약자의 이음하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시옷을 자는 이 시옷하고 맞으면 됩니다. 리으리 떤자 쓸 건데요. 약간 오른쪽에 걸 조금 크게 쓰려고 하기 때문에 디귿을 처음에 건 좀 작게 쓰겠습니다. 이응 절반에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응 반에서 리을 받침을 하면 되겠습니다. 흘림체는 요 미음하고요. 요게 달라붙는 게 좋고요. 여가. 정자 약간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붙어도 가볍게 붙는 게 좋겠죠.
저는 시옷 받침도 이응처럼 세로의 발 옆에 적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부 찍었다가 좀 내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공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요. 여기 좀 올려서 이 공간을 좀 줄이려고 노력한 겁니다. 짜기 때문에요. 보세요. 요거 디귿을 이렇게 작게 두 개 하고요. 내려기가 두 개이기 때문에 세려액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해서 쓰셔야 됩니다. 예, 정자체 네 줄, 여덟 칸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쓴 내용은 헤르만 헤세 내가 만약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면 그것은 오직 당신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제가 전에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은요. 사실 사랑하는 거는 그대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대보다도 요새는 그 환경이나 그 주변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영화 82년생 김지영인가요? 그 영화를 이제 우리가 글을 써주고 초대받아서 롯데타워 갔었어요. 근데 롯데타워 갔다 왔는데 제가 하늘을 못 봤어 그날. 하늘을 못 보고 강도 못 봤어요. 왜냐면 롯데타워가 보여가지고 그게 어딜 그것만 봤지? 그 높은 데를 쳐다보면서 하늘을 봐야 되는데 그 건물을 못 나왔어요. 우리가 이 사랑하면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딴 걸 바라보다가 그걸 못 바라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직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헤르만 헤세 얘기처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당신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오늘 제가 신달자님의 글을 하나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고 싶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이름을 부르면 신달자. 내가 울 때 왜 너는 없을까? 배고픈 늦은 밤에 울음을 참아내면서 너를 찾지만 이미 너는 내 어두운 표정 밖으로 사라진다. 같이 울기 위해서 너를 사랑한 건 아니지만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부를수록 너는 멀리 있고 내 울음은 깊어만 간다. 같이 울기 위해서 너를 사랑한 건 아니지만. 글쎄요. 아무튼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고 춤출 때 같이 출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거 바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당신을 향해서 그 아름다운 사랑 하시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초록쌤의 서유기실을 마칩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